K리그 위닝 11 8 아시아 챔피언십.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친선 경기 울산 현대 대 부천 SK. 오늘도 김준민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팀의 예상 포메이션입니다. 네,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심판 파울을 선언합니다. 골문을 겨냥했습니다. 판단이 아주 빠르네요.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정면에서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패스했습니다. 어려운 패스였습니다. 우측에서 뚫고 들어갑니다. 선제골 찬스! 노리고 슛! 김정우 옆으로 움직이보는군요. 울산현대 오른쪽 측면에서 몰고 갑니다. 문전으로 뛰었습니다.
철벽 수비입니다. 앞쪽으로 보냅니다. 앞쪽으로 밀고 올려준 볼. 이번 패스는 따로 놀고 있군요. 정면에서 드리블. 득점 찬스. 골키퍼 걷어냈습니다. 단단한 수비. 앞쪽으로 패스. 슛. 골은 골 터뜨렸습니다. 전반 15분 울산현대 선취골 올렸습니다. 골 터트린 미드필더 김영범. 경기장 후 관중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공격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울산현대 3제골로 한 골 리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을 넣은 직후에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짧게. 무리가 있어요. 앞으로. 볼을 뒤로 돌립니다. 적극적인 슛! 골키퍼 막았습니다. 골키퍼 위기를 모면합니다. 네, 코너에서 처음 하는 세트플레이. 예리한 볼. 앞쪽으로 길게 패스. 아통. 네, 일단 옆으로 움직여봅니다. 오른쪽에서 공격해옵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노마크 찬스. 튕겨나왔다. 길게 패스. 잠시 후면 전반 30분을 지나게 됩니다. 짧게 보냅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후방으로 돌립니다. 좌측으로. 신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추가 골 찬스. 문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헤딩 떴습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크로스를 정확히 차 나왔는데요. 3방이었죠. 오른쪽으로 연결하고.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하는군요. 네. 자, 동점입니다. 동점. 울산현대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영구 완벽한 헤딩. 점점 흥분되는데요. 아주 절묘한 크로스 패스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헤딩도 절묘했고요. 부천 SK 점수는 동점입니다. 김준민 씨.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서 역전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야, 골입니다. 골! 울산현대 다시 앞서갑니다. 최성구. 골 네트 오른쪽을 갈랐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관중들의 함성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제 몫을 다하는군요. 지금 화면에는 득점 장면이 리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점수차 벌어졌습니다. 거친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반 40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 패스가 연결됩니다. 여기서 넣으면 동점! 몸으로 막았습니다. 문전 찬스입니다. 슛을 골로 들어갑니다. 골인 골인. 전반전 종료 직전입니다. 울산현대 추가골 터뜨렸습니다. 최성구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입니다. 떠나갈 듯한 관중들의 함성. 여기서 멋진 실력을 발휘하네요. 부천 SK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민 씨.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럴 때 팀의 저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김준민 씨, 전반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양 팀의 특징이 잘 드러난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3-1. 잠시 후에 후반전 시작됩니다.